TV. 자, NWL 워3 패왕전설 네. 첫 번째 시즌 개막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서 정준호입니다. 저 도움 말씀에는 대한민국 워3계 독보적인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인디라 박성준 해설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한중전으로 진행이 되는 패왕전설이 네. 첫 번째 시즌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 TV팟에서 독점 중계되고 있고요. 네. 걔든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스폰서도 아직은 못 구해서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워3라는 게. 네, 워3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또 다음은 저희가 뭐 별풍선 후원도 저희는 없어요. 회사 때문에. 그런 또 네. 제도가 있나요? 네, 그게 아직 없어서 힘듭니다. 아, 제가 펀딩을 다시 좀 열어보려고 인대로 출연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아, 제가 네. 제가 정말 신기한 거는 네. 제가 근데 그 패왕전설을 해설한다는 걸 일주일 전에 제가 알았거든요.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네. 근데 아직까지 저는 패를 몰라요. 그냥 신기합니다, 그냥. 네, 그 하는 거죠. 네, 네, 우선 합니다. 워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패왕전설 어떤 대회인지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3월 18일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되고 16강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승자조, 패자조, 한번 져도 기회가 한번 더 있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총상금이 1,000만 원, 1등 500, 2등 300, 3등이 150, 4등이 50만 원.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 선수 보겠습니다. 언데드, 루시퍼, 빌리브, 120, WFG, 나이텔브, 리마인드, 로라이, 체크분, 샤오 CC, 오크, 포커스, 소인, 플라이, 샤오 KK, 휴먼, 인피, 유미코, 로맨틱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영삼 선수는 연락이 잘 안 돼갖고 뭐 제가 들은 걸로는 연락이 안 됐다가 다른 선수를 커넥했더니 네. 뒤늦게 연락이 돼가지고 네. 좀 자리가 없는 자리가 없는 네. 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아 정말 아프죠. 사실 제가 느낄 때는 이 리그에 딱 4명만 있으면 돼요. 문, 영삼, 인피, 뭐 한국 선수 중에는 박준 선수가 박준. 있겠고 박준 선수 없으면 플라이 정도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용하면 아마조니아, 시크릿밸리, 에이션 다일, 테네라 스탠드, 에코와일, 터틀락, 라스트 레퓨지, 트위스티드 메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패왕전설의 어떤 전 시즌이라 볼 수 있는 홀스컵에서 네. 쓰던 맵들보다도 좀 더 이렇게 맵풀을 넓히면서 네네. 선수들이 좀 폭넓은 전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좀 마련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은 복잡해요. 이렇게 보면 복잡한데 네. 두 번 지면 탈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처음에 16강으로 시작하지만 승자조 패자조가 나눠서 그냥 8강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두 번 지면 탈락이고 네. 한 번은 저도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리그에서 쓰이는 뭐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가장 좀 e스포츠 쪽에 좀 적합한 네. 그런 그 리그 룰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룰이에요. 네, 맞아요. 네. 선수들도 그렇고 사실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이게 좀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자, 인피 대 빌리브. 사실은 민혁 선수가 민혁 선수가 네. 있었는데 민혁 선수가 네. 이게 아재다 보니까 갑자기 직장에 출장이 잡혀서 도저히 스케줄을 낼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민혁 선수가 원래도 사실 스케줄이 좀 빠듯했었는데 맞아요. 뭐 돈 주는데 뭐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니 대 빌리브로 네. 홀스컵 성적 기준으로 바니 아, 그렇죠. 대 빌리브를 이제 매칭을 해서 빌리브 선수가 이겨서 이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사실 제가 그냥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이게 예선이 치러지지 않은 대회다 보니까 그렇죠. 시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홀스컵의 어떤 성적을 최우선으로 기반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빌리브 선수가 이제 바니 선수가 격돌을 예. 한 거죠. 물론 불공평하게 박준 선수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아,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연락을 했는데 박준 선수가 한 4명 더 있어요 지금.
박주 선수가 아 자기가 아직 기량이 대회 나갈 정도로 팬들한테 보여줘도 아직 올라오질 않아서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사양을 정중히 사양을 해서 바니데 빌리브를 매칭을 해서 거기 승자인 빌리브가 올라왔고요. 저는 사실 맘 같아서는 이 패한 전설이 한국 대 중국의 8대 8이었지만 그 민혁 선수 자리 032를 커넥할 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고 돌다 보니까 결국에 빌리브가 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네요. 네. 자, 그다음에 WFG 대 리마인드 오늘 두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뭐 빅매치네요. 자, 인피 대 빌리브. 네. 예, 왕수엔 나이 26. 빌리브 유원석. 빌리브가 인피보다 나이가 많네요. 아,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빌리브가 사실은 제가 아직도 빌리브는 꼬마 같거든요. 사실 빌리브는 내 고등학생 때부터 게임을 하던 맞아요. 유저인데 어느덧 이제 27살이네요. 취업을 와. 준비하고 있는. 예. 그러네요. 사실 뭐 인피는 세계 최강 휴먼. 예. 이라고 봐도 어떻게 보면 경력에 막 자질구레하게 막 조타컵 이런 거. 저 주요 경력 보면 홀스컵 시즌 4위 뭐 이런 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WCG 우승. WTL 2차 시즌 우승. WTL이 뭔지를 어떻게. 저거 뭐 팀릭 뭐예요? 올해 중 경력에 빌리브 인컵 우승이 있대. 자, WTL 무슨 대회입니까? 우승했는데? W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쎄요. 아, 제가 해설을 했던 대회인 것 같긴 한데. 아, 그런가요? 아, 주니어랑 했던 A1 대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기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인피 선수와 빌리브. 근데 빌리브 선수가 사실은 여기 패왕전설에 딱 들어오게 돼서 본인은 기쁘고 이제 첫 번째 상대가 인피야. 근데 네. 상대가 인피인 걸 알고 시작했잖아요. 어차피. 네네네. 그리고 올라온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무대에서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인피가 그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잡았을 때 얻는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빌리브 입장에서는 사실 어중간한 선수랑 해서 지는 것보다 아마추어잖아요. 프로가 네네네. 아니라. 인피 선수랑 해서 경기 따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전장은 에코와일입니다. 네. 에코와일에서 펼쳐지고요. 오늘 또 그 워스리 팬 중에 맵별로 막 이렇게 데이터를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신데 네. 또 8086님이 네. 또 그런 것도 전문으로 또 해주시더라고요. 자, 네. 첫 번째 경기 에코와일로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인드라가 좋아하는 4-3. 전 이 비율이 너무 좋아요. 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PC방 가서도 화면을 잘라버리니까. 네. 네. 자, 옆에는 아마 이제 CG가 좀 들어오겠죠. CG가 좀 타이밍을 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네. 자, 개막전이에요. 네. 대왕전설 개막전. 갑자기 화면이 꽉 차는 느낌. 네, 이렇게. 네. 중국의 콧날, 네. 중국의 콧날이라 불리는 인피와 한국의 연대드의 대결. 네, 연대드. 네. 공부를 되게 잘하는. 딱 봐도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엘리트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은 그런 딱 순수한 이미지였던 그런 얼굴이죠. 네. 뭐 신체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약간 힙업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원래 힙업이 돼 있는 사람은 꽤 있는데 네, 네. 예상 외로 힙업이 돼 있다.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딱게 상의를 탈의했는데 청바지 위에 엉덩이가 탁 올라가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중국 신플랫폼에서 네. 대회가 진행이 돼서 한국 선수들은 조금 불만이 예. 저 아까 말씀한 그건가요? 예, 여기 있네요. 8086님이 에콰일에서 휴먼이 53% 휴먼 대 언니들 17-7. 그러니까 휴먼이 53%인 건 타종족 포함해서고 네. 아마 저거는 나이테프 때문에 많이 깎아먹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맵에서 휴먼이 나이테프 상대로 멀티업 먹으면은 타이밍 잡고 올인러시로 끝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 나이테프가 똑같이 맞멀티 먹고 제이멀티가 없기 때문에 휴먼이 이맵에서 좀 곤욕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승률이 낮아진 거지 멀티 쉽고 3렙 코스 있고 용병 캠프 있고 그냥 휴먼 맵이죠. 자, 한글 패치하니까 살짝 뭔가 좀 위치나 이런 게 약간 뭐
보는데 뭐 큰 지장은 없으니까 바로 용병 캠프 선 마킹으로 네. 용병 캠프 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자, 볼트 그냥 날려버립니다. 밀리지 한 기 정도 잡히는 정도로 그냥 마무리 될 것 같고. 밀리지 안 잡혀 잡혔나? 오히려 안 오히려 그리 잡혀요. 오히려 그리 잡혀요. 2레벨. 근데 저 아이템이 우리 집었군요 아까. 저걸 집었다가 저게 아크메이지였다면 저거 싹 들고 도망갔을 텐데. 아 그렇네요. 마운틴킹이라 볼트 맞고. 어떻게 보면 근데 빌리브 선수의 장점이에요. 이 중국 선수들도 자기만의 어떤 그 약간 버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 홀업 전에는 팩업을 잘 안 해요. 언데드 유저들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네. 백팩 업그레이드가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싸고 네. 실제로 좋은 점이 많은 게 구울이 따로 사냥해도 그 아이템을 집어서 올 수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안 하거든요. 이게 네네. 버릇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빌리브 선수는 그걸 해가지고 항상 좋은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실패를 했어요. 120이 버로우를 참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할 정도 네. 너무 안 하니까 네. 습관이죠 습관. 습관이 무섭죠. 자 빌리브 선수 지금 구울 압박을 굉장히 일찍 왔는데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슈먼이 다른 맵이었으면 굉장히 짜증나는 타이밍이거든요. M신공 설마? 아 실패. 마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싸우면 안 되는데요. 민기자까지 나오는 타이밍 좋아요. 임피 데스한테 볼트 던질만 했는데 임피 아낍니다. 빌리브리 약간 높게 사는 것 같아요. 데스나이트를 볼트 던져서 M신공 한다고 하더라도 굴이 충분히 길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맵에서 언데드가 승률이 30%밖에 안 나오는 이유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맵에서 이렇게 했죠? 휴먼 터졌어요 지금. 훈맨 숫자보다 더 많은 굴이 해골과 소환되면서 견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 버섯고 오가 위저드가 먹었어요! 자 이름을 좀 보는 건지 대시 볼트 철저하게 굴만 글쎄요 이 멀티가 지연되는 정도도 휴먼한테 그렇게 아픈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그램 신공 당했죠? 포탈 이거 글쎄요 막기 위로 빼면 그만인데 그냥 전사를 선택을 합니다. 1레벨이었기 때문에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데스나이트 1레벨에 마우팅이 3레벨 됐어요. 3레벨이 훨씬 넘었어요. 아까 대나 잡기 전부터 3레벨 찍혀 있어가지고 이미 3레벨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거기다 지금 마킹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 부츠도 분명히 뭐 에펜 다음으로 좋은 아이템이고요. 배쉬? 필이면 배쉬. 잘하네요 임피. 배쉬. 대놓고 데스나이트와 구울 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멀티적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코아일이기 때문이에요. 몹이 3마리밖에 없고 확실히 견제가 왔을 때 만약에 이 맵이 엔션이라든지 틈에였으면 그냥 휴먼이 마킹이 포탈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약간 인기 선수 약간 오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액션이. 근데 아직 1레벨이라서 언어료라가 없어서 느려요. 마킹 지금 만화가 찼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총알 한 발을 마지막에 다 써버리면 악당들이 덤비잖아요. M신공? M신공 됐어요.왜 대날놀이지 포탈? 자 이걸로 어쨌든 지금 이득을 조금 취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휴먼이 상점이 아예 없거든요? 지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데스타테 코인 만화가 차면은 막히기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 아직 저 타워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이제 아케인 타워 완성. 네. 갖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방해할 수 있을지. 자 임피 선수 지금 데스사이트의 아케인 타워를 점사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집중력이 약간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아케인 타워를 때릴 때는 아니지 않나요? 뭔가 딱히 노릴 게 없어요. 지금 딱 노릴 게 없고 지금 안 땡기는 거 보면 알고 있을 거예요. 휴먼 언데드도 휴먼이 나무가 없구나 아예. 그러니까 뭔가 이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싶은데 딱히 물고 늘어질 바지끄레기가 없어요 지금. 휴먼은 나무가 없는데 언데드는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보시면
호수 형님이 되게 중요한 말 해주세요. 언데드라는 종족은 구리 1위꾼이자 공격 유닛이거든요. 네. 근데 기억해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를 계속 썼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언데드도 그냥 자기 스스로 나무 트러블에 걸린 거예요. 아 지금 데스나이트가 1레벨이기 때문에 네. 굴과 품맨에서 굴의 장점이라는 건 품맨보다 빠르고 뭔가 그렇죠. 기동성이 그건데 지금 기동성도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잘리는 거 지금 그냥 했나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처음부터 굴이 빠르게 견제를 했었던 이유는 집 앞 오거 워리어도 안 잡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렙이 안 찍혔고 2렙이 안 찍히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굴핀드 체제 거기에다가 지금 빌리브 선수가 굉장히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빌리브 자기가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네. 굉장히 급해요 게임이 지금. 뭔가 유닛 다수 내가 태클을 좀 늦추더라도 뭔가 다수로 상대를 괴롭히고 싶다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느껴져요. 하지만 포탈 태운 거 외에는 네. 사실 포탈을 태우고 나서 포탈이 없을 때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포탈 태우는 게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시청자분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120 시기니 뭐 테드 시기니 해가지고 네. 후핀드가 오는 빌드가 있어요. 그 빌드 같은 경우에는 휴먼이 다음날 아침 전에 멀티를 무조건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굴데드는 견제를 집요하게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막 좀 늦게 지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굴은 핀드만큼의 안정성이 없거든요. 자 리치가 나왔는데 아 이거 압박 이거 블랙 아예 배제하는 건가 12시에 지금 깔고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임피도 지금 킵업을 함부로 안 눌러요. 임피 지금 병력 많아요. 급할 게 사실 없거든요 임피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아크메이지가 멀... 아 스틸 2레벨이 2레벨이 안 돼요. 2레벨이 안 돼요. 알고 던진 것 같아. 알고 이제 2레벨 드디어 어널리 어널리 켜 있는 구라고 안 켜 있는 구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언데드가 E티어에 힘줘서 한번 갈 생각이 프로스트 한번 믿고 에너지 팬던트 산 것 같은데요. 아 마킹 에너지 팬던트 샀어요. 아니 그 휴먼 홀업 안 하나요? 데스나이트 데스나이트 전사 포탈 못하고 아 하필 에너지 팬던트가 나와 있네요. 거기다가 지금 임피 선수가 리치 노립니다. 리치 노립니다. 테러가 없어요. 테러가 없어요. 와 이거 네. 월드 클래스. GG. 아 임피 대 빌리브는 이 정도의 차이인가요? 와 아무리 에코아일이라 하더라도 이건 빌리브 선수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했는데요. 빌리브 선수도 뭐 아마추어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쌓여있는 선수인데 분명히 자기 것대로 못했어요. 그냥 막 쫓긴다는 느낌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들었어요. 네. 그런 장면이 어디서 나왔냐면 빌리브 선수가 지금 한 빌드가 굴데드였잖아요. 네네. 굴을 그렇게 다수를 쓰고 후핀드를 하고 자기가 블랙을 안 가고 2티어 때 힘을 준다는 걸 상대한테 다 걸려가지고 그냥 플랜도 걸려버리고 어떤 게임의 내용도 말려버리니까 할 게 없어진 거죠 지금. 네. 자 1대0으로 임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WA 워스 3리그 패왕전설 함께하고 계십니다.